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9회에서 류한이 부하들이 또 하찮은 자신들이 일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류한도 맨날 조용하게 지내는 시기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류한은 상상 밖으로 그냥 피식 웃으며 전화 한 통 했답니다. 그는 왕즈진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는 쩌우비니 밑에서 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흥리주와 왕홍웨는 36일 동안 잡혀있다가 그냥 무죄로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헐 하는 소리가 막 나오죠. 그 증거가 아무리 확실한 그 살인사건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뒤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쩌우용캉이 힘이었습니다. 그 옛날 황제한테서 하사받은 면죄부가 떠올리게 하는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요번엔 애들을 불러 회의를 합니다. 야 얘들아, 형이 조용하게 지내라고 했지? 어? 근데 밖에서 사람을 죽여? 이제부터 내 규정을 세우겠다. 회사 일 때문에 니네 만약 밖에서 뭐 사람을 패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근데 만약 니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가서 일 치면 이젠 나랑 상관없다. 그리고 니네 잡혀 들어가서 한룸그룹이랑 얘기를 하면 그 후과는 잘 알지. 이런 규정을 세운 뒤 밑에 부하들은 이젠 더 이상은 함부로 나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1년이란 시간을 그냥 조용하게 보냅니다. 류한이 사업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더 많은 전력 방면이 사업과 석탄 채굴장을 사들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드디어 류한이 중국 재벌 중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홀은 백부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1999년부터 전 세계 이 각 나라 그 재벌들을 매년마다 그냥 순위를 쫙 매겨놓는 매체였습니다. 류한은 개인 자산 12억 위엔으로 중국 재벌 6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12억 위엔이요? 뭘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너무 대충대충 한 거 아닐까요? 실제에 비해 너무도 적게 보도한 거였습니다. 그때 순위에는 1위는 왕이의 띵레이였는데 그의 자산은 76억 위엔이었답니다. 아마 그때 류한이 실제 재산은 76억 위에는 안 돼도 60억 위에는 충분하게 됐습니다. 류한이 자산이 이렇게 적게 나온 원인은 그때의 류한은 그냥 자신을 진짜 깊게 감추고는 그 재력을 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한은 제일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는 그냥 거금을 들여 전화기를 놓고 또 자신이 전화번호부를 꽝한시 그 전화번호부에 등록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미 성공한 뒤에는 그냥 114에 전화해봐도 한룸그룹이 전화번호가 없었답니다. 네, 이는 류한이 사업에서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더더욱 크게, 더더욱 자신을 잘 알려야 되고 이미 다 성공한 뒤에는 몸을 낮추고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런 류한과 정반대로 사업하는 거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웬보징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력을 그냥 항상 뽐내고 다녔으며 신문이나 TV에서도 그냥 항상 인터뷰를 받았답니다. 그때 그의 자산은 이미 66억 위엔으로 알려져 중국 부호 순위 10위 안에 들었었죠. 이렇게 맨날 돈을 뿌리고 다니니까 얘는 덜미를 잡힙니다. 2003년 11월 24일 오후 웬보징은 자신이 회사 사무실에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죄명은 살인죄였습니다. 뭐? 웬보징이 살인죄로 들어갔다고? 야, 이런 좋은 일이 다 있니? 야, 빨리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야. 류한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겁나게 좋아하며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고 명합니다. 네, 그러면 웬보징은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한번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7년 웬보징은 왕싱을 파견하여 류한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두 번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대충 회사에서 빈둥빈둥 거리며 큰 활약을 못합니다. 네, 이어 맨날 눈치만 보며 살기도 힘들었던 왕싱은 웬보징을 찾아갑니다. 야 웬보징아, 나 이런 대도시랑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야. 나 그냥 고향에 돌아가련다. 그렇소? 그럼 돌아가서 뭔 계획이 있어? 에이, 고향에서 뭐 대충 술집이나 하며 살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에이.
웬버징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비록 왕싱은 지금껏 도움도 안 됐고 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예전에 어릴 때 그래도 뭐 북경에서 밥도 사주고 잘해줬을 때가 생각나서 또 몇십만 위엔을 줘서 보냅니다. 왕싱은 그렇게 기분 좋게 몇십만 위엔을 챙기고 고향인 려양으로 돌아가서 술집 하나 크게 하고 살아갔답니다. 네, 이어 1998년 웬버징은 자신이 인생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바로 조마였습니다. 그녀는 장족이며 이 활약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조마는 나이가 웬버징과 동갑이며 키 170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민족무용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예술가 쪽에서의 성과는 엄청 많았지만 여기에서는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마와 웬버징의 첫 만남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웬버징은 아직 그냥 중국 정치범들대학이 학생이었고 조마는 중앙민족대학이 무용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마는 연출 때문에 웬버징이 있었던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무대를 준비하던 도중에 조마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 볼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함께였던 동료들은 다 없었답니다. 네, 그들은 조마가 없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무대로 출발한 거였죠. 조마는 처음 와본 학교였기에 그냥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하고 그냥 노출도 좀 있는 무대 복장이어서 이 오고 가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이 벽을 보며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길 잃으셨나요? 네, 바로 웬버징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분장한 한 여인이 그냥 뒤돌아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말을 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뒤돌아서는 조마의 얼굴을 보고는 웬버징은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조마의 아름다움에 그냥 정신이 아찔했대요. 네, 저 곁에 민족대학에서 공연하러 왔는데 길을 잃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와 경제밖에 관심 없었던 웬버징이 가슴에는 처음으로 불꽃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웬버징은 조마를 무대 위치까지 데려다 주고는 그 고맙다고 연신 웃는 조마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는 아, 이런 게 첫사랑이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네,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웬버징은 조마의 연락처도 못 물어봤고 그 둘은 그냥 그렇게 끝났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98년 5월이 되었습니다. 웬버징은 1998년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들로 뽑혀서 나라에서 조직한 러시아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뽑힌 사람은 몇백 명이나 됐대요. 그 몇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웬버징은 아주 익숙하고 그 대학 시절에 설레었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네, 바로 조마였습니다. 웬버징은 조마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저기 혹시 길 잃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어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조마는 9년 전과 그냥 똑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조마도 웬버징을 바로 알아보았고 그 둘은 그렇게 러시아에서 달달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시기 조마는 웬버징과 나이가 동갑이었으니 32살이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무용가였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웬버징은 결혼한 지 이미 몇 년이나 된 상태였죠. 웬버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에 남아있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호구를 북경으로 옮겨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북경 호구의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 북경의 호구였던 대학교 동창과 결혼하여 애까지 낳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의 첫사랑이자 그 유일하게 마음을 움직였던 여자를 만나게 되자 웬버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웬버징은 자기 가족을 버리고 조마랑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웬버징은 북경의 제일 황금지대에다가 스허웬이라고 즉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중국의 그 전통적인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멀지 않은 곳에 20만 평 되는 땅을 사서 야채를 키우며 살았답니다. 뭐 야채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20만 평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웬버징은 이렇게 자신의 재력을 그냥 항상 뽐내고 다니길 좋아했답니다. 조만은 웬버징한테 아들 하나 낳아주고 아주 그냥 깨알이 쏟아지게 달달하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거머리 같은 놈한테 찍힙니다. 네, 다름 아닌 바로 왕싱이었습니다. 왕싱은 웬버징한테 몇십만 위엔을 갖고 이 고향에서 술집 하나 크게 했었는데 역시 장사를 할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얘는 전에도 장사를 몇 차례 해서 말아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 장사에다가 올인했으니까 말이죠. 네, 이어 금방 말아먹고 빚까지 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맨날 또 웬버징과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웬버징은 그 후 왕싱한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준 게 72여만 위엔이나 됐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빠진 동마냥 맨날 돈 내놓으라고 했죠. 그럼 웬버징은 사람이 너무도 좋아서 이렇게 맨날 그냥 퍼줬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왕싱이 웬버징을 버필했을 때 그의 많은 그냥 불법적인 일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 큰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은 어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일을 하겠나요? 1994년 웬버징은 뇌물을 먹여 묘양이 한 개 큰 국유기업이 책임자들을 이렇게 비밀리에 동원하여 16억 위엔을 빼돌렸답니다. 이 중국 위엔에 공을 두 개 더 붙이면 그 시기에 한화로 그냥 대충 비슷하게 됩니다. 그럼 94년에 한화로 1600억 원을 빼돌려 그 돈으로 주식과 선물에서 그냥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원금 1600억 원을 갚고도 자신이 호주머니에 3000억 위엔이나 남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1998년의 말입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 큰 부자들은 다들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비리를 왕싱은 웬버징을 따라다니며 다 알게 된 겁니다. 어이 웬버징아, 네 그 많은 돈도 정정당당하게 벌어들인 돈은 아니제야. 야, 내가 그 중에서 몇백만원 쓰는 것도 알 될 건 없제야. 뭐 이런 뜻이었죠. 이건 또 웬 망나니 같은 생각이죠. 웬버징은 돈을 몇 번 주고 난 뒤에는 이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어 왕싱은 뭐?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럼 너희 그 전에 더러운 뒷거래 내가 다 까밝혀도 되니? 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밝혀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까밝혀봐라. 나 어차피 원금 1600억 원 다 물어줬는데 니 뭐 어찌게? 아니 그리고 내 뒷배경이 지금 그만한 일도 못 처리할 것 같니? 네, 이후 몇 번 고발한다고 압박 줘도 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그냥 돈을 안 보내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일이 이 정도까지 되자 웬버징은 어떻게 했을까요? 11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